전 세계적으로 기하학에 있어서는 저는 최고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의 세계를 체득하시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저명하셨는데, 더구나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병원에서 취닥터로 영입을 해서 그 대학에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기고 하신 분이죠. 김영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 한 60년 동안 기수련과 인연을 맺었었고, 중고등학교 대학 한 30년 동안 국어 선생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 6년 동안 대체의학 닥터, 기 닥터로 있었습니다. 예, 며칠 전에 나 박사님이 그 도자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도자기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자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놀라움을 표시했더니 나 박사가 오늘 여기에 얘기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가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는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죠. 그러면 그냥 흙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기, 생명 에너지, 라이프 에너지, 그것이 기입니다. 기는 생명력이고, 그 다음에 기는 정보입니다. 정보. 여기 냉기가 있다, 살기를 느꼈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전부 다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힘이 작용하는 작용력입니다. 힘력자를 대신해서 활기차다, 활력이 넘친다, 같은 뜻입니다. 기는 작용력, 기는 한 일곱 가지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생명 에너지, 두 번째가 정보, 세 번째가 작용력. 이것이 혼용되어서 쓰일 때도 있고 따로따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도자기 사진을 보면서 놀란 것이 여기에 기도하는 동자들이 있습니다. 동자들의 마음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 작용해서 하늘의 기운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에는 하나님의 어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상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는 말에 의해서 천지창조가 되었듯이, 천지창조가 각 형상별로 만들어졌듯이, 그 형상 속에는 각각의 작용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자, 이쪽에, 죄송합니다. 요걸 좀 돌렸으면 싶은데,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자 이쪽이 하늘이다. 하늘 세계입니다. 하늘 세계에서 불심이 작용해서 간세음 보살님이 나타나고 그 옆에 수많은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세계이며 자미원이며 천국입니다. 이 선바이 미술관에 들어오면서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림에는 그분들의 그린 분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그린 사람은 사나운 그림이 그려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평화로운 그림이, 악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동심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림들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동심을 전하는 것 같아서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는 우리 몸에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에 의해서 작용하고 말소리, 음악소리에 의해 작용하고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헬스케어, 건강의 핵심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건강을 움직입니다. 도재영 이사장님, 허신행 장관님을 뵐 때마다 저는 76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행동과 말이 아직 희망에 차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서는 젊음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빌미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제가 구부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근입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고추 세우면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오늘 나 박사님이 귀 건강 얘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맞는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제가 뵀을 때 정신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방향을 가리킬 분들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은 건국이 불확실했던 나라입니다. 광복이 되자마자 신탁과 친탁과 반탁으로 갈려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정책을 떠맡을 거냐,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건국이 불확실했던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민족 비극 6.25가 있었죠. 망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산업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산업화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온갖 갈등 혼란 속에서 산업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건국이 되었고 산업화가 되었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선진화와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6.25 때처럼 네 편 내 편 쌓아 죽이던 시대, 산업화 민주화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던 시대, 그것은 우리를 통일국으로 끌고 갈 수가 없고 선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진화는 포용해야만 됩니다. 용서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지금 헬스케어,
이 정신도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국가가 건강해지고 국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전 세계 정신적 종주국이 지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고유정신 대립이 아닙니다. 이거와 이것만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가 나오면 승자와 패자가 없는 우리의 삼수정신이 나옵니다. 대립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는 정신입니다. 선바이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자가 사람 인변의 매산자입니다. 산사나이, 우리는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참되게 사는 사람이 사나이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선입니다. 신선이 딴 게 아니라 참되게 자연과 더불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신선선자 사나이입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사나이를 최고로 봐왔습니다. 그 사나이는 남을 비판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오면서 도자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원효 선생의 원효 대사의 핵심 사상이 일심 사상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진리가, 참된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잠시 잘못 나타난 것밖에 없다. 그것이 일심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원효대사의 핵심 정신이 화쟁입니다. 싸움에서 투쟁해서 화합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지금 도의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분열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비결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정신적 종주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신적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과 자기 주장이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화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상대방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대립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서 뭉치려고 하는 화쟁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 이야기보다도 건강 얘기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홍익 경제, 홍익 민주주의, 남을 함께 유익하는 그런 우리 국가의 혼을 살려서 헬스케어 아젠다 이 정신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요청드렸는데 기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영동 박사님의 별칭은 씨앗 도사님이세요.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씨앗 도사 김영동 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